교재 114쪽 제14강 혼자사 파일의 오픈으로 불러오시면 돼요. 혼자사.fla 여시면 되고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눈을 껐다 켰다 하면서 영역이랑 확인해 보시고요. 얘는 이렇게 돼 있네요. 요거는 강시 레이어가 별도로 있는데 강시 레이어에다 작업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강시가 지금 그래픽으로 등록돼 있네요. 심볼로요. 그죠? 클릭을 해보면 오른쪽에 그 속성 쪽이죠? 속성 그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성질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래픽 성질이니까 그냥 사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얘가 강시니까 퉁퉁퉁 뛰도록 할게요. 그래가지고요. 50번에 F6, 밑엔 F5 누를게요. 강시를 옮겨줍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클래식 트윈이 돼 있네요. 그죠? 이렇게 클래식 트윈 해줘야 되는데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직선으로 움직이겠죠? 자, 그러면 퉁퉁퉁 뛰기 위해서 방법 중에 그거 사용하면 좋겠죠? 그 Add Classic Motion Guide 해가지고요. Add Classic Motion Guide 해서 작업을 하겠는데요. 퉁퉁퉁 뛰 연필로 그리셔도 되고 펜툴로 그려도 되고 펜툴로 해볼게요. 그래서 클릭하고 드래그. 자, 끊어주고 드래그. 끊어주고 드래그. 끊어주고 드래그. 끊어주고 드래그. 이렇게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맨 끝에 얘를 잘 갖다 놔야 되겠죠? 맨 끝에 얘를 잘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뛰겠죠? 이렇게 퉁퉁퉁 뛰겠죠? 됐습니다. 컨트롤 엔터. 퉁퉁 뛰죠? 속도가 너무 느리네요? 20 값을 드래그 해도 되죠? 드래그 해서 24 정도로 해줄까요? 됐네요. 자, 지금 요거를 지금 배경 레이어를 지금 아웃라인 보이게 해놨는데 이렇게 프리뷰라고 해놔요?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애드 클래식 모션 가이드를 하면 이 레이어의 아이콘 모양이 이렇게 동글게 점선으로 바뀌게 돼요.